지금까지 현재 완료를 기본으로 해서 과거 완료의 개념과 미래 완료의 개념을 각각 정리해봤죠. 이번 시간에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바로 이것과 이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첫 번째, 과거는 과거인데 단순 과거와 과거 완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미래는 미래인데 이 단순 미래와 미래 완료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각각 예문과 시간의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과거부터 보도록 하죠. Joe ate my bread. 자, 조가 내 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단순 과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단순 시제는요, 기준 시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지금이겠죠. 따라서 시간의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 단순 시제의 기준이 되니까 지금부터 과거에 바로 조가 빵을 먹었겠죠. 단순 과거는 현재 완료와 다르게 현재로 오지 않고 그냥 그땐 그랬다. 이게 답니다. 조가 빵을 그때 먹었어 라고 하는 과거만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럼 과거 완료는 뭘까요? Joe had eaten my bread when I returned. 일단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을 밝혀주죠. 여기 있죠? 밝혀주고 이것보다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즉 내가 돌아왔던 과거를 기준으로 요때 조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었죠? Joe had.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 빵을 먹어서 그 내가 돌아왔을 땐 이미 빵이 없는 상태였다는 얘기죠. 요게 바로 과거 완료의 기본 개념입니다. 즉 기준인 과거보다 더 전의 일을 말함으로써, 그렇죠? 기준 시점에 이런 상태다 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게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미래와 미래 완료 문장 각각 보도록 하죠. Joe will arrive here. 자, 조가 여기 도착할 거란 얘기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단순 미래니까 바로 기준은 지금이 됩니다. 지금 언제나 바로 나오겠죠. 따라서 now, 지금부터 미래 언젠지 모르겠지만 도착할 거란 얘기입니다. 단순 미래는 그게 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준은 바로 지금이겠죠. 하지만 미래 완료는요, Joe will have arrived here by the time you arrive. 지금처럼 기준 시점 미래를 밝혀주고 있죠. 따라서 요때 네가 도착할 때가 되면 조가 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요때쯤 네가 도착하겠죠. 그러면 네가 도착할 때 요때 조가 어떤 상태를 Joe will have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인데 어떤 상태냐면 여하튼 네가 도착할 때보다 전에 도착해서 네가 도착했을 때는 아마 이미 와 있는 상태를 그때는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기본적 개념을 한번 시간의 그래프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전반적인 차이점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바로 기준 시점이겠죠. 왜냐하면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각각의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단순 과거는 과거 사실만, 물론 지금으로부터 바라보는 과거죠. 미래는 미래 사실만, 지금으로부터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완료라고 하는 건 각각 바라보는 기준이 과거 완료는 과거, 그때 이전의 일. 미래 완료는 뭡니까? 미래겠죠. 그때 이전의 일이 각각 기준 시점이 되면 어떤 상태였다, 어떤 상태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